예수님을 사랑한 연예인 걸그룹 주얼리 멤버 이지연. 이지연은 2000년대를 풍미한 그룹 주얼리 출신이다. 이지연은 싱글맘으로 현재 홀로 남매를 기르고 있다. 두 번의 이혼과 공황장애 등 고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죄를 처절하게 회개하는 것뿐이었다고 고백했다. 우리 삶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말도 했다. 이지연은 최근 몇 년 전까지도 그녀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특히 두 번의 결혼과 이혼으로 구설에 올랐던 일, 결핵과 공황장애를 한꺼번에 앓으며 절망의 나날을 보냈다. 어린 아들과 함께 집에서 가까운 장난감 가게에 가려 했지만 건널목을 건너지 못해 주저앉았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광야의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말한다. 공황장애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걸린 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만했어. 몸과 정신이 제 뜻대로 안 됐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 앞으로 부르셨고 말씀을 보게 하셨고 성경을 읽게 하셨어. 이전부터 교회에 나가고 있는 생활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말씀을 알고 나서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미리 알았더라면 아이들에게 덜 미안했을 텐데라는 후회도 있습니다. 이지연은 시편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했다. 하루하루가 답이 없는 산 속에 내가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락을 해주세요. 저를 주님의 날개 아래 숨겨주세요. 이지연은 인스타그램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상을 올리면서 성경 구절을 올린다. 이렇게 SNS를 전도의 도구로 활용하게 된 이유는 몇 년 전 인스타그램을 해킹당해 접근이 안 됐던 때 우연한 계기에 계정을 복구하면서 하나님께 한 약속 때문이었다. 많은 분이 SNS로 조언을 구하지만 감히 개인적으로 조언을 드리기 어려워서 좋은 말씀을 제 계정에 올리기 시작했어. 그런데 SNS가 해킹당해 더 사용할 수가 없게 된 것. 온라인에서 만난 분들은 어쩌면 제가 전도할 수 있는 분들이 한순간 물거품이 된 것 같아서 계정을 되찾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 열심히 돕겠다고 기도했어요. 이지연은 이후 계정이 복구된 것을 알고 할렐루야를 외쳤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성경 구절을 올리며 많은 이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애쓴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